what you gon' do to me. But I ain't seen nothing.发展已经成为一种潮流趋势，李准基也不例外。2014年进军中国市场的他，已经准备多场演唱会、粉丝会，争取更多与中国观众见面的机会。当天拍摄现场，李准基在接受采访时也表达了自己对于中国粉丝的喜爱，更是坦言要做一个温暖的男人。잘생겼어요，반갑습니다，정말이랑한지없지예。역시준기씨혹시중국한을어떻게보는지아세요？따뜻한남친이라고아그래요어진짜바뀌었어요어왜냐면원래사실이제많이초였어서요 、네、 준기씨옷볼때마다너무따뜻해져요아그래요 진짜로진짜예요따뜻한남친이라고불렀어요아감사합니다네기분이좋네요역시지금따뜻한남친최고의별명이에요네혹시따뜻한남친후보에서도이런거있어요글쎄요그럼그렇게까지이렇게좀로맨틱하게불러주시진않는데중국팬분들이역시나이표현력에있어서는정말최고가아닌가라듣는입장에서상당히좋네요네더뭔가좀로맨티스트가돼야될것같고 네팬분들과사랑을하는느낌입니다네아무튼이번중국에와서팬분들도너무기분좋고네팬미팅도기대가돼요네그리고제가생각하는따뜻한날씨따뜻한듯이아마최소3가지듯이있는것같아요일단조기씨올때마다국민들이따뜻해지고요、네、 뜨거워져요사실예제가또、네、 조기씨공항내리자마자 、네、 그영상봤어요그리고두번째는사실아마조기씨팬들한테너무、네、 잘선보준것같아요、네、 그래서팬들도너무따뜻해진것같아요마음이세번째아마일하실때、네、 같이예그래서정말어울린것같아요아감사합니다제생각도그래요다시근데뭐어쨌든팬분들과는저는계속아쉬운게공항에서이제인사도좀같이하고좀더함께하고싶은데항상이제안전상이유로공항분들도좀바둑하게하실때도있고그렇지만참공항에서나올때기분이많이안좋아요죄송스럽기도하고팬분들좋아했지만공항을이용하시는일반이용객들도불편함이있습니다어떻게하면좀더즐겁게잘나올수있을까요역시항상다른사람한테많이하시네요왜냐하면제가중국의대표도배우로오는건데좋은인상을남기면중국인분들도중국의팬분들도좀자칫하면안좋은인상을줄수있습니다어떤체인감을가지고항상하면항상역시체인감을많이가지고남자대표네요그렇게많으시면근데감성한남자책임감마음이래요마음이강하고근데따뜻한가족은이별
거 먹는 거 같아요. 좀 독특하고. 그치. 뭐 한국에서 정상어는 안 먹나. 하루 세 분만 안 한다. 그쵸? 근데요, 음식 경상남도 국산적으로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따뜻한 성격 어려셨나요? 아니요. 저도 경상도에 살 때는 아무리 전체적인 남자 분위기가 남자들었던 느낌이 할 말만 딱 하고 표현은 적당하다. 어떤 절제미? 네. 그래서 많이 표현하면 오히려 경상도에서는 좀 가볍다? 남자가 너무 좀 촐랑거린다? 네. 이렇게 그런 표현들 많이 해서 좀 안 좋게 봐요. 네. 그 다음에 뭐 어렸을 때부터는 이렇게 좀 말도 좀 안 하고 그런 게 또 남자답고 멋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 배우가 되게 서울에 올라와서 어떤 그런 이렇게 다르다는 걸 느끼고 나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표현에 좀 인색하지 않게 표현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 특히나 여성분들한테 대하는 매너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제 성격이 되어버리고 원래부터 그렇게 하더라도 노력하면 다 된다는 거. 뭐 아마 경상도에서 서울 올라오신 분들 다 이제는 다 따뜻한 로맨티스트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팬분들의 또 사랑을 받으려면 정말로 따뜻한 남자가 되어야 합니다. 近年来，回归观众视线的李准基不但有好作品出现，《Two Weeks》等电影也是备受好评。来自家庭的支持更是让他最开心的事儿。而因为演员工作的特殊性，也不得不推迟找女朋友。啊，제가한작품중에부모님께서처음으로칭찬을했어요。그래서항상이제모니터했을때뭐 준비하다 보면 이제 한번 이거 좀 알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고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혼자 부모님도 재밌게 하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좀 그런 것들 좀 냉정하시는 분인데 상당히 좀 진짜 많이 해주고 부모님보다 더 이상 그 반응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친척분들 많이 해요. 친척분들이야 만날 때 거의 스타가 돼 있으면 그건 정말 잘합니다. 이번에 명절 모임에 같이 함께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하는 거 있지 않을까요? 음식 빨리 들어와. 빨리 이거 가정하는 딸 나라고. 아, 사실 그런 얘기가 없진 않은데 솔직히 가족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가족분들이 오히려 저 팬분들이 마음을 더 잘 하셔서 항상 모임을 하면, 가족 모임을 하면은 넌 절대 결혼 일찍 하면 안 돼. 아, 너희 팬들이 지금 너만 바라보이는데 네가 모든 걸 정말 다 하고 다 뽑아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통보를 다 하고 그 다음에 네 엄마 존재지 너는 너만의 분이야 너만의 인생이야 이렇게 모두 사람한테 다 뜨겁한 남자였지만 한 여자는 평생 약간 떡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좀 나쁜 남자가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사랑을 하면 그 여자에게 모든 걸 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배울 수 있어서 팬분들과 어떤 노력을 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사랑을 할 수 없지 않나 진지하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먼 미래 이야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생기면 또 더 오히려 그 여자친구가 오히려 더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충실하고 네. 사랑은 좀 더 후회하고 싶고 그것 그리고 하는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그걸 하는데 유일할 거라는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팬분들이 어떤 자부심도 느끼시지만 어찌 보면 갈증을 느낄 수 있는 아, 내 배우도 좀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로맨스를 했으면 좋겠다. 들이 인상 있으신 것 같아서 올해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코미디나 어떤 사랑의 또 남자 배우로서 제가 30대가 또 들어서면서 좀 더 남자로서의 멋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스킨에서도 같은 남자 그렇죠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좀 더 제가 더 노력해서 볼 수 있게 봐야 되나. 물론 제가 바란다고 뭐 자꾸 막 주고 시작했지만, 제가 공부 좀 바래가지고, 지금 공부를 좀 선정을 해본다면, 그분들께서 뭐에 더 많이 보지 않을까. 乐视娱乐北京报道。